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베이스 개념 쪽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아주 기초적인 개념 부분이고요. 이번 차시에 설명할 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기본적인 정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먼저 보시면은 보통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시스템의 그 한가운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정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별도로 구축을 하게 되지만, 논리적으로는 가운데, 즉 중앙에 존재를 하면서 각종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용자 요구에 맞는 정보를 추출해주거나 입력하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인터널 시스템이나 또는 웹앱이나 각종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로부터 데이터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즉 가시화하는 영역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데이터가 흘러가는 그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갖고 있는 정의를 간단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되었다. 그리고 저장되었다. 그 다음에 운영되었다. 공용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통합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이네 개의 꼭지를 설명하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설명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자료 중복을 제거하고 집합화시키는 통합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필요한 장소와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접근 가능한 매체에 저장되어 있어야 되는 저장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집합이고 필수 요소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운영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공유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활용성을 높이는 그런 공용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는 특정 업무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요구사항에 맞게 저장하고 관리하는 그 전체를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울러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뭐 등장 배경하고도 뭐 일치됩니다만, 그 특징을 보면 접근성과 변화성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접근성에서는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실시간 접근이 가능해야 되고요. 내용 참조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공용 데이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시 공유가 가능해야 됩니다. 실시간 접근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상시적 접근에 대한 응답과 처리가 되어야 되고요. 내용 참조에서는 데이터의 저장 위치와 관계없이, 즉 물리적 위치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요구할 때그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 이게 바로 내용 참조 접근입니다. 물론 이거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라는 요건으로 보면 그것과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만 놓고 보면 내용 참조가 가능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고요. 다수 사용자가 동시 접근했을 때 공유가 가능해야 된다. 이건 어디까지나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 동시성 제어, 또 다른 말로는 병행 제어라고 합니다. 컨트롤 기반에서 동시 공유가 가능해야 되고요. 변화성은 계속적 변화가 돼야 되고 중복 최소화가 돼야 됩니다. 계속적 변화라는 말은 데이터가 삽입, 삭제, 수정에 대해서 최신 상태를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는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데이터베이스가 기본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되었다, 저장되었다, 운영, 공용된 그런 데이터들이 모여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불리운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접근과 변화 관점에서 실시간 접근, 내용 참조, 동시 공유, 그 다음에 계속적 변화와 중복 최소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